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5월 13일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멘트부터 좀 씹었네요. 아, 왜냐하면 동시효과가 좀 시원찮아요. 지금 물론 동시효과는 말 그대로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좀 변동 있을 수 있는데 코스닥이 너무 낙폭이 지금 심하게 동시효과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1.3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거든요. 아, 일단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0.44% 상승, 나스닥 0.08% 상승, 반도체 지수 0.14% 상승.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안내에도 나 있다시피 일요일 오전 11시 방송, 여기 종목 상담도 하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업종 분석 내지는 종목들 체크하니까요,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 되니까 반드시 이 방송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종목 상담도 하기 좋고요. 반드시 이 방송을 좀 보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독일도 0.72% 상승, 중국은 3.10%로 강한 상승, 그죠? 니케이는 0.27% 하락.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디로 향해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다시 강하게 붙느냐, 그죠? 아니면 잘 마무리하느냐, 그곳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10% 관세 매기고 있던 것, 징벌적 관세 매기는 것 25%로 부과하겠다라고 말하고 10일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 제품 추가로 3,500억 규모의 중국 모든 제품에 관세 25% 매기겠다. 그 트윗 이후로 미국도 제법 하락폭이 있고요. 전 세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오름폭이 상당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낸다면 25,391, 여기 정도 120일과 240일 정도만 지켜낸다면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미국만 봤을 때. 그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주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치적 중에 하나, 그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주가 만 포인트 더 빠졌을 걸 하면서 주가 부양한 것을 상당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비핵화 문제, 그 부분 결판을 내서 자기의 정치적인 산물로 가져가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이 밑으로 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만, 대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방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밑으로 세게 무너지기에는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또 알 수 없죠. 왜냐하면요, 중국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관세 부과 시점이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선적하는 기준으로 하겠다 해서 약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유예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아마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귀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비교적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래꼬리 달면서 땡겨주는 모습에서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당사자국인 중국도 자 240일, 120일 권역은 지켜내는 모습, 여기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척 봐도 6.18 정도는 안 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피보나치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른폭 보면 50% 조금 깼죠. 그죠? 618 여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상승폭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양호한지에 대한 부분 피보나치 강의가 주식 기초 강의에 있어요. 여러분들 재생 목록 닥터케이 다 구독은 하셨죠? 구독 안 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안하겠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0분 분량이니까 하루에 3개, 4개 정도 차근차근 보면서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족보집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빠른 시간 안에 핵심 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28회에 있습니다. 자, 가장 좋기로는 여기 딱 지점에서 딱 반등했죠. 382 지점에서 반등하니까 강한 랠리 나왔고요. 지금 자복 하락폭 스트레이트로 있습니다만 50% 정도 권역을 지켜내니까 그나마 양호하다. 그죠? 하락하는 것 중에서 양호하다. 밑으로 끝없이 꼬꾸라지는 것보다 양호하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중국도 추가 상승해서 좀 더 여기가 저점이라는 죄송합니다. 여기가 저점이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좀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 다른 나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GDP 역성장 내지는 반도체 경기 안 좋고 조선 자동차 등등등 우리나라 핵심 업종군에서 다른 나라에 지금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인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 1.4분기 마이너스 0.3%라는 역성장 가져왔죠. 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통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년 3개월 동안 깨지지 않던 고점을 단박에 뛰어오르면서 1180원도 찍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안정세를 찾아야 돼요. 이것이 자꾸 올라간다 어떻게 된다? 외국인 자금 이탈 걱정되는 겁니다. 환차손 입는 거거든요. 가만 앉아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은 환율과 같이 움직여요. 왜?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대국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날 안전 악재 거기다 우리 하나 더 있죠. 미사일 지금 두 번 이외에 걸쳐서 쏘았습니다. 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하는 것은 트럼프도 그건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남북 간에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그 다음에 미국과 이런 사이에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뉴스 하나 더 나왔어요. 대북 외교 다시는 북한의 핵 파일을 열어볼 필요 없을 정도로 하겠다 라고 미국의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비핵화 말고 완전한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영구적으로 절대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마 쉽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협은 중간중간에 이슈가 한번 있을 수는 있어도 뭐 내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남북경협주 좋아하지 마셔라.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가 하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법화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적재산권 도용이라든지 사이버 침해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막 강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이건 내정 간섭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일단 맞불 작전을 놓고는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뉴스 브리핑 했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 하락에서는 정말로 안 돼요.
15일 동안 오르는 이 상황에서 전일 마감까지가 15일 날짜 매치됐거든요. 날짜 매치된 것까지는 좋은데 양호한 조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대박 음봉이 떨어지면서 여기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깨진 저점은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2125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체크리스트입니다. 반드시 돌파해내야 되고요. 자, 이거 지울까요? 뭐 지울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비두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그 시장 별로 안 좋은 때에도 매수세가 유입돼서 닥터K도 조금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완전 다 무너지는 상황이고 지금도 추세 무너졌거든요.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고 해외 시장에서 그래도 안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좀 강한 반등세 반드시 좀 나와야 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좀 유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720 여기 121 라인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죠. 동시효과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0.6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4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 아닙니까? 코스닥에. 지금 낙폭 좀 있게 보이고요. 출발이 예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개인들이 계속 샀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계속 사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개인입니다만, 우리는 적어도 물타기는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 하지 않고, 추세 좋은 종목들, 시장 무너지기 전까지는 양호한 종목들 군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는 건 하락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신용이라든지 미수 써서, 만약에 추가 매수했다 하면 한번더 퉁하고 빠질 때 투매 넣거든요. 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 잘 해서 시장 그래도 조금 안정 찾을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락 출발 예상된다는 것은 저점들을 인근을 위협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저점을 깬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 참 오늘 어떻게 될지 상당히 참 걱정됩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21만 3천 건 정도로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시장 낙폭 그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좋다고 그랬는데 시장 오히려 반등할 때 4%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한다면 19만 한 5천 정도 이탈한다면 비중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만 좀 나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많이 아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다 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닥터K가 드리는 의견은 무조건적인 홀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 반등 시 물량 축소하는 전략,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반등할 때 시장 반등 나오면 좀 줄여 나가는 전략 쓸 겁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신세계 강하네요. 전일도 되게 강했거든요. 1.7% 상승 출발, 신세계. 하이닉스 0.9 하락. 셀트리온 0.5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행이에요. 0.7 하락. 아모레퍼시픽 0.7 하락. 자, 나머지 다 그만하게 다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군들 뭐 참고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잡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이고요. 백화점, 하이닉스, 전기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와이솔, 5G, 위닉스, 공기청정, 일진다이아, 수소차 적절하게 전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 안정세 찾고 반등 넣을 때까지 좀 기다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야, 참 시장 코스피 0.81% 하락 출발, 코스닥 0.03 하락 출발, 코스닥은 양호하네. 여기가 아무래도 지지 역할 좀 하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여기 안 깨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 한번 딱 놔야 되는데, 여기는 깨면서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더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2090 여기 라인 추가로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외국인 현재 소폭이나마 40억, 24억 규모로 거래소 코스닥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716계약으로 매수, 기관도 1300계약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참.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에서 0.13% 상승 마감했는데도 그냥 때려패면서 시작하네요. 뭡니까 이거? 잠깐만요. 미국 선물이 떡락해서 시작했습니다. 1%대 지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미국 선물이 1%대 하락입니다. 야, 나스닥도 1.3 하락.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선물이 지금 떡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이 와중에 뭐 신세계는 2% 이상 상승하고 있네요. 나머지 1%대 정도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느냐? 여러분들께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고 또 무료로도 여러분들께 지금 날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이렇게 자세하게 날려준 사람 없을 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방송들 돌려보시고 도움 되겠다 싶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계통 조금 강세고. 나머지 뭐 그렇네요, 그죠? 자, 아루비님 반갑습니다. 어려워. 아루비, 루비, 루비님이라 부르면 힘들까? 농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아니, 뭐,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사실 이게 관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패권 정쟁입니다. 총을 안 들었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힘겨루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 그 다음에 뭐, 2025, 정확한 지금 단어 기억 안 나는데요. 반도체라든지, 수입 줄이고, 자체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한번 뻗어나 보겠다. 중국한테 붙어라.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가만 내비둬가지고는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판 붙은 거예요, 사실. 중국도 자존심이 있지. 중국이 원래 자존심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물러나긴 싫고, 그러니까 막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붙었는데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자,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관세 매기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본다? 소비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죠? 미국 국민들이 뭐살때다 관세 붙은 걸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줄 수 없는 패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붙었는데 우리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자, 힘이 없는 죄지 무슨 죄겠나? 참, 아유,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뭘할수 있는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정치권 탓하지도 말고 재벌 탓하지도 말고 내가 뭐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죠? 저는 그렇게 예전부터 마음 먹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국산품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능한 한 폰도 저는 뭐 그거를 다른 뜻은 없어요. 폰도 웬만하면 저는 삼성 거 써요. 정말입니다. 제가 노트 기능을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웬만하면 대체 불가한 거 말고는 웬만하면 저 국산품 쓰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하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뭐, 신세계라도 하나 뻘건 거 나오니까 좋긴 좋네요. 자. 좀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조짐 나오고 있죠. 다행인 겁니다. 뭐 어떻다? 시장이 이렇게 같이 반등하려고 하니까 같이 반등해. 뭐 시장하고 연동되는 종목들로 위주로 갖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고 테마 권역 중에서도 추세 괜찮은 거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훼손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된다고요. 결론은.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된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풀타임 방송했거든요. 며칠 전에 옵션 만기일 날. 참 보면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그럼 6시간 방송할 동안, 6시간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천천히 방송하시면 듣는 사람이 지겨워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꼭 그렇게 초를 쳐야 되는지, 댓글을. 그죠? 어우,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방송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 댓글 하나 남겨놓으시고 하면 제가 그분 이름 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손해될 거 있겠습니까? 그죠?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이 세상이 선순환하려면 긍정적이고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되는데, 저는 악담을 크게 한적 없는데, 저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송을요, 싫어요가 눌리는데, 제가 로딩 딱 하자마자 딱 싫어요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거 개시 딱 누르잖아요. 바로 한몇 초도 안 돼가지고 싫어요 눌러요. 그럼 무슨 말이냐? 구독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구독을 안 하면 그렇게 빨리 누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싫은데 왜 구독하냐 말이지. 나가지 좀. 돌려주고 싶지 않은데 누군지 알면 대본 쪼까 보낼 건데. 참. 예, 엘님 캠핑 잘 갔다 왔어요. L 디스어피니티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봤거든요. 옛날에 캠핑카 이름이던데 맞습니까? 캠핑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제 어저께 결론 내렸어요. 캠핑 간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지적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요. 다다 검색해요. 아유 어차피 지금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버텨야 돼요. 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저는 전략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손실이 나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개별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낙폭이 있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볼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가진 포트폴리오 안 좋은 상황 나오면 우리 주식시장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종목들로만 갖고 있어요. 자, IT 전기전자 1%대 정도 하락 있고요. 화장품 신세계는 좋네. 아유. 신세계는 플러스네. 그죠? 잠깐만요. 메모 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신세계 플러스 맞아요. 32만 5천원이 단가예요. 34만 2천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 들어가서 일단은 플러스인데 그거 플러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딴게 마이너스 많이 있어요. 경우 반가. 몸좀 좋아졌냐? 형이 진주로 한번 놀러 갈까? 척성루에서 안 만날까? 아유. 농심 들고 있냐? 자, 농심이 좀 반등하려고 폼 잡던데. 단가에서 크게 안 밀렸지, 이제. 자, 막 특별하게 강한 쪽도 없고, 특별하게 약한 쪽도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호하게 받치고 있네. 다행이에요. 이 추가라가면 곤란하거든요. 그 와중에 5G가 빨간 불 켜고 있습니다. 통신 쪽이 좀 괜찮거든요. 6% 손해보고 팔았다. 그래,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게임이 괜찮아요. 최근에 게임이 미세먼지 위닉스 미세먼지하고 5G 쪽으로 슬슬 들어옵니다. 수소차 어디 갔냐? 이거 저쪽하고 헷갈려요. 일단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수소차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해요. 아모레퍼스픽 매수요. 노홍일님은 제가 나이가 몇 살인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몇 살처럼 보이세요? 빨리 그거부터 담당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자, 날려보십시오. 몇 살인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날려보시고 제가 답해드릴게. 신세계 3% 가까이 갑니다. 됐고요. 이거 플러스고. 자, 하이닉스 반등, 셀트리온도 20만 안 깨면 양호입니다. 이거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인님, 일단 홀딩입니다. 자, 셀트리온 우리 다 갖고 있죠. 거의 우리 유료방 회원들, 여러분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 중입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회비 50만 원인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홀딩 일단 20만 원안 깨면 홀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추가로 하락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입니다. 아모레퍼스픽. 자, 아모레퍼스픽도 여기 권역은 좀 지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갔어요. 20만 4천원권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거 놓칠 수 없는 화장품 권역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 사지 마시고요. 오늘 사지 마시고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홀딩할 겁니다. 여기 올라타는 한 20만 4,000원을 넘어서는, 야, 그럼 2%나 더 주고 사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거 확인,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20만 4,000원권 정도 오면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릴 거 각오하고 사면 되긴 해요. 한번 사고, 두번 사고,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니고, 20만 4천원 돌파해내고 약간 눌려주는 거 보고, 20만 4천원부터 분할로 한 3분할 해서 착착 사 들어가고, 22만 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보유 종목들 나쁘지 않아요. 빨간 거 4개. 그죠? 빨간 거 5개. 야, 시장 마이너스 0.7이에요.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야,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괜찮은데, 그죠? 왜냐하면 시장이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 종목을 매매를 해서 그래요. 그것도 포인트 딱살수 있는 포인트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홍일님은 답이 없으시네. 홍일님, 저 50이에요, 50. 50인데 힙합 패션하고 막 노래 부르러 다니죠. 제가 가수 출신이라서 그래요. 어저께 광안리 라이브 했어요. 어저께 반응 좋았습니다. 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발전하는 거거든요. 모래사장 중간에 들어가서 하니까 잘 들리지 않으니까 반응이 좀 그랬는데, 책 근접에서 딱 세팅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다른 사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머리 아프실 때 닥터케이 라이브 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자, 하이닉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네요. 야, 양대 시장 다 매도예요. 아, 참. 좀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특히 기관이 매도 계속해요, 지금. 아, 진짜 짜증납니다. 어떤 새끼들이 매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휴. 연기금에서도 한 1300억 던졌고요. 자, 금융투자에서 뭐 대박 던집니다. 그죠? 수수료 열나게 떼가고, 펀드 수수료 열나게 떼가고, 뻑하면 손실 내면서 시장 빠질 때 좀 단돌이 쳐주지. 그죠? 지금 하락에 1등 공신은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이 그냥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전문가, 다른 전문가
동생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공매도 물량 좀 상당히 들어온 거 아닐까? 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매도를 없애야 돼. 주식 선물도 있는 판국에 주식 선물을 강화하고, 그죠? 공매도를 너무, 개인들은 시기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고, 개인 공매도라는 게 먼저 주식 빌려서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 다시 사놓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 있는데 주식 선물이 있는데 주식 선물을 강화하고 공매도 그거 없애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거. 그런데 포트폴리오 뭐 뻘개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지금 농담할 타임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단 좋은 쪽으로 가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뭐다? 기관 외국인들이나 그냥 기관 외국인이라 할게요. 매매를 할때뭐 살만한 거뭐 없나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챙길게요. 주도주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 찾으면 반등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계 하이닉스 매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야 다행입니다.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깨면 안 돼요. 20만 대 깨면 안 됩니다. 야 미친 뭐도 아니고 지금 욕 놓으려 그래요. 이거 지금 뭐냐면 시장 안 좋을 때한3% 가까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다음날 시장 반등할 때 혼자 4% 빠졌어. 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올린다. 장난질하는 것 같아요. 예? 힘 있는 새끼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던졌던 사람 얼마 많겠습니까? 사실 던져야 되는 것도 뭐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4% 빠지는데 안 던졌어요 일단. 그죠? 일단은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정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십시오. 이 장대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이 반등하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포트폴리오라서 좋긴 한데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뭐처럼 이렇게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음봉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이게 원래 정상이야.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하이닉스가 4% 이상 막 빠지고 하니까 더 추가 하락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와, 마이 뜯어 맞았잖아, 이거. 근데, 이거 장난질 치는 것 같다니까. 털어내기일 수도 있고요. 와, 보여요. 그죠? 올라가서 좋은데, 어저께 털린 사람 제법 있을 겁니다, 이거. 어저께 털린 사람 제법 있어요. 욕 나옵니다, 그래서. 자, 셀트리온 20만원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오늘 양봉 넣어다가 이거 아직 안심 못해요. 이게 다 저항권이거든요. 자, 홍일님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적어도 돌려내는 거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고요. 뭐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올라갑니다만 부담스러워요. 올라가고 눌려주고 2,000원, 4,000원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여기 딱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사셔라. 그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차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올라타는 거 보고 딱 들어가야 돼요. 이거 보고 들어가든지 1번 첫 번째 매수 물량 왓 강하게 가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고 두 번째 물량 이런 식으로 실어 가는 겁니다. 분봉에서 5분봉에서 분봉 매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지금 자둘다 뭐다?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강하게 돌파됐던 권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점은 깨면 안 돼요. 그죠? 7만원권 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밑으로 더 처지면 모양 안 좋아집니다. 위에 이평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한 방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추가 하락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강한 반등세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며칠에 걸리더라도 한 2, 3일 안에 여기 음봉을 다 말아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탄다? 위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일단 땡큐. 야, 셀트리는 또 밀리면 안 되는데.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아무리 퍼스픽. 자, 여기도 자, 뭐에서 닥터케이는 아무리 퍼스픽을 좋게 판단했냐 하면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냅니다. 그죠? 돌려내고 여기 인근에서 무너지는 듯 하다가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죠? 끝까지 먹은 사람 한 명뿐입니다만. 그죠? 좀 눌려주면, 이렇게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눌려주고 바로 떴어요. 그거를 우리 잘 잡은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갔는데. 자, 그렇다면 추가로 빠질 수 있으나 18만 2천 여기는 안 지키지 않겠느냐. 그죠? 더 좋기로는 여기를 강하게 반등해내면, 여기를 강하게 반등해내면 여기 60일 권역 다시 지지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화장품 놓치고 갈 섹터가 아닙니다. 반드시 편입하고 싶은 섹터이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야, 뭐야, 시장 코스닥이 플러스 돌아섰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코스닥 3개, 셀트리는 헬스케어 빼고 지금 빨간불 들어옵니다. 현재 뭐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된다.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위에 전체적인 상황 다시 한번 더 체크할게요. 하이닉스 강하게 땡깁니다. 자, 외국계 관심이 있는데 한 이틀 동안 많이 두들 맞았어요. 여기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집중적으로 외국계 매도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계 물량. 셀트리온 강한 반등세 나오다가 좀 두들 맞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시장 안 좋은 거좀 두들 맞았어요.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관심 있고 기관도 관심 있어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약법으로 다 올라탔어요. 신세계 그 와중에 대박. 여기 아까 말씀드리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 모양 너무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은봉을 이렇게 까졌는데 이거 대박 말을 올리니까 좋다 안 좋다? 좋다. 오늘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은봉 지금 안 좋은데요. 하루 이틀 3일에 걸쳐서라도 이거 말아 올리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좋다고요. 하루에 다 말아 올렸으니까 신세계는 베리 굿인 거죠. 하루에 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유가 다 있고, 이거 캔들의 고급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닥터케이가 음량 안 좋은 거 1회부터 4회까지 다시 좀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부해 보십시오. 도움될 겁니다. 자, 책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실전 교본 만들기 위해서 닥터K의 주식 상처부 탈출 팁 365, 하루에 하나씩 익혀가는 주식 책 제가 만들 겁니다. 지금 2회까지 만들었는데요. 하루에, 저도 하루에 하나만 하랍니다. 욕심 안 내고요. 그죠? 1년 걸리겠죠. 그러다가 탈고하고 뭐 하려면 더 걸릴 텐데, 내년에 출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책 말고요. 캔들이라 하면 봉을 나타내는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머리 아파요. 한두장 보다가 책 덮어요. 그거 말고 그냥 딱 보면 그냥 간결하게 딱알수 있도록 딱 필요한 내용만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여기는 뭐 경남 양산입니다만 바로 옆에 붙었어요. 자, 양산하니까 모르는 사람 있던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그죠? 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이 양산에 있어. 양산 대통령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주민이에요. 양산 살기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해운대에. 그죠? 시내 나가면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중국말 반, 그죠? 한국말 반, 막 심하게 말해서 음식, 길거리 음식 먹는데 옆에 보면 중국말 막 많이 들려요. 그죠? 그렇다면 백화점, 면세점 충분히 매출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일진다이아. 사람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수소차 포기할 수 없는 권역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들어갈 겁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와이솔 5G 여기 지켜낸다면 괜찮아요. 자, 사고 싶다. 살수 있어요. 와이솔 살수 있습니다. 코스닥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거든요. 살수 있어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깨면 손절하면 그러면 손절하겠다. 16,500원 정도 깨고 내려가고 16,000 정도 깨고 내려가면 물량 축소하겠다라는 의지 있는 사람 살수 있어요. 다 말고 한번 첫 번째 물량. 그리고 약간 주춤해 줄 때, 약간 주춤할 때 17,100원 정도로 눌려줘도 조금 더 추가.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사 나갈 수 있습니다. 방송 듣는 분들한테도 힌트를 좀 드려야죠. 이거 5G 대세예요. 뭐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을 시연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5G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와이솔 5G 쪽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강하게 하기보다는 반등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목표치는 18,500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와이솔 괜찮아요. 우리도 뭐 들고 가고 있으니까. 딱 단가 근처네.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죠? 좀더 올랐네. 위닉스. 공기청정기. 외국인들 갑자기 들어와요, 많이. 그죠? 이거 1사분기가 1년치. 그죠? 기대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했는데, 두들 맞았습니다. 대주주가 던지네 어쩌네 해서 좀 두들 맞았는데요. 들고 갑니다. 일단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공기청정 하나는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돌았으면, 시장 조금만 돌아서 테마 한 번씩 돌면 대번 만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전환했어.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100 넘어서야 돼요. 기관 외국인 매도세 계속 나오네요. 야, 참. 코스닥은 매수 전환, 저기 플러스 전환 했고요. 그나마 선물을 외국인이 안 던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개인들이 선물 던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미국 선물이 박살나는 거 봤거든요. 미국 선물이 박살나고 있는 거 봤거든요. 야, 오늘 하방이네. 생각하고 밑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야, 왜 이리 많이 빠집니까? 뭐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중국 시간차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안도감으로 본장에서 마감했는데 중국도 반격하겠다 이 뉴스가 장 열렸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주말간에 본것 같으니까 중국 반격할 거 예상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입니까? 오늘 미국 추가로 막 하락하고 이러면, 참 곤란하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좀 지켜봅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빨리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야, 개인 수급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안 보는 분들, 자, 빨리 세팅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뭐다? 자, 영문 W 설치하시면, 저는 영문 보니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외 선물 시장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미국이 떡락 나오고 하면 우리나라 못 가요 원래.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잖아요. 두드려 맞을 거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 날 두드려 맞으면서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인데. 누가?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지금 매수세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자꾸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수급이. 그죠? 닥터케이 무슨 기법이다? 최근에 말씀 잘안 드렸는데, 기억하기 좋자고, 숟가락 기법이에요. 뭐다? 외국인들 막 매수 들어올 때 종목도 마찬가지. 그게 편성하는 숟가락 꼽는 숟가락 기법인데, 숟가락 지금 형들이 못 꼽게 지금 밥통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곤란한데, 환율 한번 볼게요. 야, 또 상승해요, 환율. 이 환율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환율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환율 자꾸 올라가면 외국인들 앉아서, 가만 앉아서 환차손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탈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뭐 있냐? 중국 A주, 그죠? MSCI, 편입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금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옵션 만기일 때 풋옵션 대박 났거든요. 양쪽 다 까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저항권에 왔습니다. 여기서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좋아요. 여기서 잘 버텨내고, 추가 상승 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야, 참. 일단 선물이 개인하고 기관하고 완전 반대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외국인이 안 던지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외국인이 확 밑으로 던지면서 밑으로 빠지면 안 좋습니다. 기관은 현물 많이 던지고 어떻게 한다? 선물로 매수합니다. 그죠? 비교적 그렇게 반대 포지션 많이 가져갑니다. 현물 던지고 보이십니까? 기관은 현물 던지고 선물 사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콜 옵션. 이거 뭐 날짜 얼마 안 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풋옵션 468억 이거 주시해야 돼요. 이거 저지르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주말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68억 이거 조져야 되거든요. 풋옵션 뭐다? 시장 하락 방향으로 베팅한 겁니다. 개인이 468억. 물론 만기일이라서 만기 물량 연동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차월물 이번 월물 거 미리 사놓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정확하게 판단 못 하겠습니다. 판단 못 하겠는 건못 하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추후 상황 보면 알수 있어요. 강한 반등 나오면 그거 조지르 가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여인에 있어요. 자. 강세 업종이 어디다? IT 전기전자 맞아요.
그죠? IT 전기전자가 낙폭자 심했거든요. IT 전기전자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또 뭐가 강하다? 자동차 맞아요. 현대차 관심 있습니다. 현대차. 자, 바이오는 혼조세입니다, 지금 현재. 대용 제약이 뭡니까? 10%도 맞았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슈 많아요. 저점 매수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5G. 5G 딴거 나가는데 와이소는 뭐 하고 있지? 참, 좀 기다려 보십시오. 같이 따라갈 겁니다. 키 맞추기. 엔터테인먼트, 게임. 야, 게임이 강해 요새. 넷마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남북 경협 뭐 시원찮습니다. 휴대폰 부품이 아, 그죠? 전기전자하고 휴대폰 부품이 강세 업종 맞아요. 공기청정기 빨갛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이쪽 빨갛고요. 빨간 게 제법 있어.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해서 그렇습니다. 0.2. 사료, 야, 사료가 날아갑니다. 코스피가 시총 상위 최상위 쪽으로 마이너스 많고요. 그 밑에 단위 조금 플러스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상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신라젠 묶고 나왔고요. 밑에 조금 단에서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다. 도움 된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구독 누르고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튜브에서 안 보낸 거 빼고는 실시간 방송할 때다 알림 갑니다. 방송 업로드 하고 하면요. 자, 다행으로 현재 낙폭 키우지 않고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시 반에 중국 개장할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대를 지켜보고도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미국이 오늘 추가로 한 1%대 정도만 이상만 크게 안 빠지면 그 다음날 큰 영향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시장이 1%대 미국 선물이 하락하는 거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이거 다 보고 있다고요. 야, 미국 낙폭 왜 이리 심해? 이거 다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빠지는데 같이 막 두드려 맞고 있으면 시장 진짜 안 좋은 건데, 미국 1% 빠지는데 아까 0.7까지도 빠졌는데 좀 반등 나오네? 왜 그럴까? 개인이 선물 막 던지네. 왜? 선물 정도 하는 사람들이면 요거 볼 거거든요, 요거. 선물 정도 하는 사람이면 요거 본다고요. 외국 미국 상황. 야, 그러니까 미국이 떡락 아닙니까? 야, 오늘도 빠지는가 보다. 오늘도 추가로 빠지네. 매도 때려볼까 하고 선물 매도세 개인이 3240계약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금액을 따지면 한 2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금액을 바꿔볼까요? 맞죠? 야, 별것 아닌데 뭐 혼자서 야 하고 있어. 한 3분의 1 정도 빠진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죠? 증거금이 있어서 그래요. 한 계약당.
자, 기간이, 그래, 너 매도 때려. 응? 이번에 형이 매수해줄게. 하고, 이거 지금 붙들어 놔서 그렇지.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외국인이 매도 3천 계약 막 때리고 했으면 이못 올라옵니다. 외국인도 던지고 싶은 생각 크게 없네. 그죠? 윈야오. 윈님. 성격이 적극적이신 것 같아. 마음에 듭니다. 새롭게 무료 채팅방, 들어오시고, 바로 크게 언급 안 해도 위에, 그죠? 읽어보실 거다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쫙쫙쫙쫙쫙, 딱 일사천리로 다 세팅 다 끝. Very good.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거 원해요. 하는 둥, 마는 둥, 있는 듯, 없는 듯, 싫어합니다. 자, 오늘 10시까지 할게요. 자, 어떻게 되면 좋다? 이렇게 코스닥처럼 코스피 돼야 돼요. 여기 저항권을, 자, 더 좋은 건, 왜 코스닥이 더 좋은지 아십니까? 여기 두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 코스닥은 별로 안 쳐져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반등 강하게 나옵니다. 코스피는 개파락 세게 두드려 맞으면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쉽게 못 넘어간다. 현재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이렇게 주가의 흐름 보고 그렇게 예측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잘못 넘어가는 이유가 개파락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비교적 잘 가는 이유는 개파락 심하지 않고 적당하게 빠져서 시작하니까 올라가기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숨 쉬는 이유는 기관 외국인 좀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짜증나서 프로그램 매도세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야, 주식 캐스트 같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죠? 야, 힘들어요. 말 계속 하려니까. 아, 다행히 포트폴리오 현재 낙폭 그렇게 안 심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2%대 이상 상승한 거두개 있고요. 1%대 하락 두 개, 1% 미만 두개 하락 세 개, 상승 네 개, 하락 네개 이렇네요. 이 개떡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네요. 위닉스 3% 가까이 갑니다. 갑자기 띄워요. 위닉스 포기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 했습니다. 핵심적인 테마 권역이 다 있는 종목들 적절하게 위치 해지가 해져 있는 종목들 들어가서 반등도 넣을 때 조금 넣습니다 지금. 좀 가자. 아이고.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웅제약이니 왜 지원차 10% 뚫어 맞는데? 오늘 제약바이오가 비교적 좀 약셉니다. 저거 이슈도 있겠네요. 제약바이오 하나 흔들리면 막 같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대웅제약. 야, 이게 뭡니까? 한 방에 10%. 제가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죠? 너무 급등락이 심해요. 셀트리온 모양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정도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무너지기 전까지 모양 괜찮았었는데 그죠? 나머지 관심 별로 없어요 진짜로. 이제 셀트리온 이거 더 무너지면 곤란한데. 야, 현대차 관심 있습니다. 현대차 관심 있어요. 현대차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여기 12만 3천원 깨지면 물량 줄인다 생각하고 여기 딱 지지고 나왔거든요. 그죠? 별거 찮습니까? 양봉 놓으면 살수 있어요. 현대차 최상위에 있어요. 최상위에. 잠깐만, 우리 돈 가진 사람들 좀 있잖아. 자, 채팅방에 돈 가진 사람들 있습니까? 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이 처지면 안 되는데 현재 별로 안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까지 왔거든요. 첫 번째 목표치 13만 5천원권 정도. 그러면 한 5천원이면 한 3% 정도 수익 나는 거죠. 3, 4%. 그리고 여기서 세게 안 밀리고 더 올라간다면 여기 전고점 14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거인님이 막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현대차 이야기를 하니까 관세 부과돼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올려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좀 전에 뉴스 한번 좀 보긴 봤는데, 자, 미국 차 관세 부과 18일 최종 결정. 자, 18일이면 이번 주말이네, 그죠?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 있는 사람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끝까지 들고 간다 이야기 안 했어요. 불안하고 부담되는 분들은 안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뭐 관세 매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황 안 좋아지면, 물론 아까 그 관세 현대차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도 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미국, 중국 깨끗하게 마무리 어느 정도 원만한 쪽으로 해결 안 되면요. 그죠? 현대차 노릴 수 있는 권역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 의견 드렸어요. 한 번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일부 물량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 일부 물량이란 것은 5%에서 10% 정도. 한 종목에 30% 넘으면 안 돼요.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네. 아, 셀트리온도 좀 별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이 매도폭 평소보다는 최근에 며칠간의 상황을 보자면 1시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259억이니까 크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갭 하락 크게 시작하면서 빠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저항권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 상황이 개인 선물이 확대되면서 3,400개 가까이 확대되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을 방어를 하고 있어서 추가 하락 낙폭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 저점 못 지키고 만약에 확 밀리면서 외국인이 매도세 전환한다든지, 선물 지금 한 650개 가까이 사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으로 확 처진다면 시장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 비교적 작은 편이니까 장중에 매수 전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매수 안할것 같아요. 기조를 이렇게 한번 잡으면 잘안 바꾸거든요, 기관은. 외국인은 중간중간에 좀 바꾼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중에 플러스 전환하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 저항권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크게 안 처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전환 좀 돼야 되는데, 그리고 환율 중요합니다. 환율 오늘도 약간 상승하고 있던데, 환율 계속 주시하시면서 환율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미국 선물 상황 좋지 않습니다. 미국 선물 추가로 낙폭 더 있는지 체크하시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체크하시도록 하죠. 자, 연일 힘든 장세입니다. 저의 큰 전략은 시장 낙폭 좀 축소하는 반등 시 매도 하겠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아까 현대차하고 YSO라고는 살만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빠지진 않거든요. 모든 종목이 빠지진 않아요. YSL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돌아서는 코스닥 플러스권 전환한 거 보고 말씀드렸고, 현대차는 오랜 동안 그 권역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서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참고로 하실 분 참고로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하루에 한 2,500개 못 벌어요, 광고. 여러분들 저 도와주는 거는요, 슈퍼챗도 있습니다만, 요새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슈퍼챗 힘드실 테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